태백산맥 44회입니다. 펑! 폭발음과 함께 새하얀 김이 터져 올랐다. 와! 세 아이들이 깡충거리며 손뼉을 쳤고 그는 느리게 허리를 펴 그물망태기를 흔들어댔다. 그 속에 아직 담겨있던 김이 풀풀 흩어지고 있었다. 어디 보자, 만나게 튀겨졌다냐 어쨌다냐야? 그는 노랫자락 뽑듯이 하며 그물망태기로 손을 디밀어 튀밥을 한 주먹 꺼내 입으로 몰아넣었다. 잉! 아주 맛나게 잘 튀겨져 불었다. 싸게 네 푸대짜리 갖다 대라.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한 아이가 쭈르륵 달려가 광목자루를 그물망태기 아가리에 들이댔다. 꽉 잘 잡으라잉. 바닥에 쏟아불고 울지 말고. 이근슬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길쭉한 그물망태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있었다. 자, 봐라. 네 티밥 다 나갔다. 이? 그물망태기를 완전히 거꾸로 세워둔 이근슬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고 아이는 이근슬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저씨, 인자 나 차례요? 있냐? 알겄다. 니도 쌀이냐? 아니여라. 옥수시요? 잉? 옥수시가 꽃이고 만나제. 이근슬은 자루에 든 옥수수를 대빡에 부었다. 그리고 그것을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입을 벌리고 있는 기계에 쏟아부었다. 다시 쇠막대기로 기계를 조이고 불그릇을 끌어다 기계의 볼록한 배 밑에 놓고 고무줄을 손잡이에 연결시키고 나서야 이근슬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이근슬은 권서장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눈치였고 권서장으로서는 그런 이근슬의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있었다. 무담시 이 먼지구데기 속에서 이근슬은 권서장을 힐끗 보며 말하고는 불그릇에서 나무토막을 꺼내 눈을 찡그려 붙이며 꽁초에 불을 당겼다. 아니 괜찮습니다. 권서장은 엉덩이를 들먹하고는 어떻게 다시 함께 일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지소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의 형편으로도 그렇고 꼭 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간곡하게 그러나 자신 없는 마음으로 말했다. 글씨요. 그 두 가지 다가 다시 복직할 이유가 못 되는 상 싶은디라. 나 같은 좀빈이가 나식으로 경찰질 해먹으면 그 수입이나 이 수입이나 어슷비슷하고 나라 행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디 나같이 상부 명령 척척 안 듣는 무능한 물건 또 딜다가 어디다 써먹어 지겄소? 이근슬의 목소리는 느릿하고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권서장은 금방 느끼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 형편이 좋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에 이 지서장님 같은 능력자가 앞으로 나서지 않고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일 잊으시고 마음을 좀 돌리십시오. 글씨요. 나야 무식한께 어째야 나라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요. 허나 최소한도 경찰이 어째야 하는지는 쪼깐 아는 입장이요. 다 잊어 풀고 잡은 일. 말이 낯선니께 한마디 허겄는디? 그 예비 곰속이라는 것이 경찰들이 그리 헐 지십디요? 권소장님은 허기심 말로 지난 일께 잊으라고 하시는디? 우리 경찰질이 있는다고 그 일이 잊어질성 불로요? 그 피해자가 을매고 그 가족이 또 을맨디 그 일이 잊어지겄소? 나가 허는 말은 나라가 허는 일은 애시당초 글로 묵었고 글로 묵은 일을 시킨다고 그대로 따라서 허는 경찰도 글로 묵었다 그것이요. 권서장은 창피스러움과 어떤 패배감을 느끼며 찬바람 속을 걷고 있었다. 서장님 어디 댕겨오시오? 권서장은 고개를 들었다. 염상구가 감나가 보이는 털잠바를 입고 실눈으로 웃고 있었다. 아니 염단장, 왜 요새 통 얼굴을 볼 수가 없소? 무슨 일 있소? 금매요. 경찰이야 공산당 때려잡는 일 열성으로 하는 것이고 경찰도 아닌 나야 무신 똑별난 일 있겠는게라. 그냥 훌렁할렁 세월만 보냄서 살제라. 어딘가 꼬인 호조로 말을 하며 염상구는 양쪽 어깨를 연상 들까불었다.
괜한 소리 말고 서해 좀 오도록 하시오. 소문들 알겠지만 전황이 별로 좋지 않소. 글씨요. 전황이고 전세고 그것이야 다 경찰이나 군인이 책임 맡아야 할 일 아니겠소? 나야 알 바 아닌께? 나 악감당을 국리나 혀야 쓰겠소. 그게 무슨 소리요? 무신 소리는 무신 소리겠소. 못 알아먹을 소리가 아닌디라? 염상구의 말투는 계속 어찌게 나가고 있었다. 서해 곧 한번 오시오. 할 얘기가 있으니까. 권 소장은 일부러 냉정한 척 말하고는 염상구를 거들떠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짜서 참 엿장시 맘대로시. 나도 인자 나이살이나 먹었는디 언제까지 너그 발밑에 깔래서 살 것 같냐? 나도 인자 그리는 못 살겄다. 염상구는 권 소장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내뱉고 있었다. 염상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요즘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북녘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남도 지방의 겨울도 깊어져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고 감나무 끝까지 서너 개씩 매달려 있던 까치밥인 감들도 어느새 꼭지만 달고 있었다. 그런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의 창구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화로마다 싱싱한 불길을 머금은 불덩이들이 수북하긴 했어도 판자로 지은 창구 안의 추위를 녹이기에는 그 열기가 신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창구 안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화로의 불길을 탐하지 않았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모두 다 모이셨으니 그럼 지금부터 정치학습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몸집에 안경을 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다. 그는 안창민이었다. 그곳은 지구정치학교였고 지구정치위원인 안창민은 강사였던 것이다. 여러분,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자신이 무식하다는 생각을 싹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사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다 알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여러분들이 어찌 무식하단 말입니까? 사람의 유식이나 무식은 학교 공부를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를 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배움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쓰면 그 인간이야말로 상무식꾼인 것입니다. 공부에 비하면 농사짓는 일은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끄떡없이 해낸 장한 여러분들께서 어찌 공부를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틀림없이 공부를 해낼 수 있다는 좋은 증거가 바로 굿발치 동지들입니다. 그 동지들 중에서 한글을 깨치지 못한 동지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입선 전에 한글을 깨치지 못했던 동지들은 투쟁을 해가면서 학습을 받은 열성으로 다 한글을 깨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열성을 보인 동지들은 사상학습에 매진해 당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집을 떠나 입선하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 용기 그대로 모든 학습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학습은 쉽게 잘 될 것입니다. 제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야. 두 가지 대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뒤섞였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학습을 받든 간에 모르는 것은 언제나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부끄럽거나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면서 아는 척 넘기는 것이야말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야. 이번에는 대뜸 반응이 나타났다. 안창민은 흐뭇하게 웃음 지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씩의 귀한 목숨이 있고 거기에 따라 누구나 똑같은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이 아무 차등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그런 공평한 세상이었습니까? 아니구만이라. 택도 없소. 피만 벌리고 살았제라. 예, 바로 그렇습니다. 농사는 여러분들이 골빠지게 짓고
배는 지주들이 다 불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양반이다 상놈이다 하는 못된 차등을 두어 똑같은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해서 천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한편 하대치는 자신의 기동대원들에게 군사 기본학습을 시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가 빨치산으로 삼수로 검은 개하거나 노란 개하거나 싸울 적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목숨을 보존하냐 못하냐 하는 중대사님께 똑똑하니 듣도록 하시오. 우리가 개도르고 벌리는 쌈이란 것이 골마리 잡고 들어가는 기운 자랑하는 쌈이 아니고 총질 엄수로 머리 써서 하는 진짜배기 쌈인께 나가 하는 말을 벌로 듣지 말고 죽놈 염불 외딛기 동양아치들 장타령 읍딛기 자다가 깨워서 물어도 또로록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달달 왜 아프시오? 잉? 여러분들이 정치학습 받을라 요런 군사학습 받을라 험시로 배우는 것도 많고 웰 것도 많고 여서 시방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요. 그런 사정 훤하게 다 아는디 호렁이한테 열두 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더라고. 한나뿐인 나 목심 개들한테 안 뺏기고 나가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을 딱 궁구려 묵으면 요것저것 배운 것들이 하나도 애로울 것 없이 머리에 쏙쏙 백김수로 달달 외워졌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수로나 깨있음수로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디 우리가 하는 산생활이라는 것이 항시 개더러고 맞닥뜨려 있고 개더러는 눈구녕 시뻘건이여갖고 우리들 죽이려고 한다 그것이요. 그런 행편에선 우리가 목심을 지키고 우리가 바래는 시상을 맹글 때꺼정 싸우자면 총질을 잘하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시가지가 있소. 그것이 뭔고 하니 소리 안 내는 것, 능선 안 타는 것, 연기 안 내는 것, 이 시가지요. 요것이 빨치살에서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인디. 그것들을 안 지키면 개돌보고 우리 여기 있음께 팡! 쏴! 죽여붙으시오!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일이요. 소리는 말소리, 발소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산에서 내는 소리를 싹 다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나무를 협았음께 알지만 잠잠한 산에서 뽀짝 물른 솔가지 뿜질르는 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듣깁디요. 근께로 산에서는 말 못하는 빙신이 되는 것이 질이고 기침도 여서는 안 되는 것이요. 기침 소리가 태급시 멀리 가는디 말이야 안 하면 되지만 지절로 터지는 기침을 어쩌란 말이냐 허겄제라 잉? 그것도 다 방도가 있어.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첫째로 고개를 쭉 뺨스러 입을 쫙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면 되오. 그래서 안 될 심한 기침이면 둘째로 수건이나 옷자락으로 입을 들어맞고 땅바닥에 입을 대고 기침을 허는 것이요. 그러면 기침소리가 사갑부요. 그 다음으로 산등생이를 타지 말라는 것인디 산등생이 타면 사람이 얼마나 빤히 잘 베는지 질게 말 아니어도 다 알겄제라? 밤중에도 영측 없이 그 꼬라지가 표가 나는디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의 줄줄이 산등생이를 타면 그것이 어찌 되겄소? 근께로 우리는 심이 들어도 비탈을 옆으로 타고 댕겨야 쓰요. 허구 끝으로 연기를 내지 말라는 것인디 요것도 담배 연기 밤 연기를 다 말하는 것이요. 연기가 얼마나 멀리서도 잘 베는지야 더 말할 것 없는 일이고 밤에는 연기 대신 불빛을 내면 큰탈 나쁘요. 그 쬐끈한 담뱃불이 50리, 100리를 간께 밥에 묻는 큰 불이나 춥다고 피우는 큰 불이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야 더 말해 못하겠소. 그러면 연기도 내지 마라 불빛도 내지 마라 하면 밥도 못해 묻고 굶어 죽고 불도 못 피워 얼어 죽으라는 것이냐 허겄제라? 근데 그렇들 아는 것이 시상이지요. 그것이 어째 그냐 하면 나무 중에도 연기가 별로 안 나는 나무들이 있고 불빛이 안 새 나가게 불을 피우는 요령도 있어. 연기가 별로 안 나는 나무를 순서대로 집자면 1. 맹감 2. 꽃대 3. 비사리 4. 떼죽이요. 그리고 불을 피울 때도 먼첨 저기 있는 반대짝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큰 바우 같은 것의 뒤를 고르고 또 그 다음으로 땅을 한자 깊이로 파고 그 위에 포장으로 개린 다음에 불을 피우면 안전어요. 자, 이야기 지렸는디 정신나게 중은 것으로 골라 간단하니 빽다구를 추리겄소.
시가지 절대 금하는 것으로 다 한꺼에 따라서 오시오. 소리 금지, 능선 금지, 연기 불빛 금지. 담으로 연기 안 나는 나무로 맹감, 꽃대, 비사리, 떼죽. 하대치의 양쪽 입꼬리에는 찜찌꺼기가 말라붙고 있었다. 담배를 입꼬리에 꼬남은 염상군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다방 안에 퍼지고 있는 남쪽 나라 십자성에 맞춰 발끝을 까딱거리고 있었다.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쳐내려고 있다느니 평양을 다시 빼앗겼다느니 하며 읍내는 새로 뒤숭숭해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 몰라라 하고 딴전을 치고 있었다. 단장님 전화 왔어요. 뭐디랴? 망보던 부활하는데요? 잉? 알았어? 염상군은 담배를 내뱉으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이 나요. 워치게 되었냐? 예, 옷 딱 차려입고 시방 역전으로 가고 있구만이라. 역전으로 가면 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냐? 그냥 역 앞을 지나간다는 것이냐? 금매요. 옷을 딱 차려입은 걸로 보면 어디를 가기는 가는 갚는디라이.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냅둬라. 나가 알아서 얼팅께. 급하게 전화를 끊은 염상군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가씨가 그의 뒤에다 대고 눈을 째지게 흘렸다. 다방을 나와 차부 쪽으로 급한 걸음을 옮긴 염상군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던 그의 눈길이 한 곳에 멎었다. 그의 눈이 잡은 것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다. 위아래 검정 옷에 하얀 머플러 끝이 앞가슴에 모아진 세라복은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염상군은 세라복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는 그 눈에 잘 뛰는 세라복을 보기만 하면 감정이 복잡해졌다.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은 누구나 다 귀하고 예뻐 보였다. 읍내에서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은 스물이 다 못 되어서 더 도다 보였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가 상급학교를 보내주지 않고 숫장사를 시키려고 할 때부터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좋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막연한 동경이 구체적인 열등감으로 바뀌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열등감은 커져갔다. 지기를 세라복이 더 이쁘시? 염상군은 혼잣소리를 흘리며 이빨 사이로 찍 침을 내쏘았다. 옥자의 인물이 별로 볼품이 없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는 것이면서도 얼굴을 보게 될 때마다 한 가닥 아쉬움을 떼칠 수가 없었다. 잡것! 인물이 처질라면 외서땡맹키로 새끼나 지르르르 흐르든지 그런 새끼가 없을람사 책방집 딸 정님이 맹키로 낯짝이나 해반다 커든지. 어째 저것은 요것도 저것도 아니요. 전연이나 말자나 어째 윤가직구석 딸년들은 인물이란 것이 두리뭉실이 매주땡이더리요. 허기는 고 백여시 백남식이란 놈이 말자년 잡아먹은 것도 돈 잡아먹은 것이제 인물 잡아먹은 것이야 아닌께. 백남식이놈 그것이 아주 생겨먹은 대로 낼레게 해치워 버렸단 말이요. 그 느자고 없는 새끼가 그런 꾀 부릴 줄 누가 알았을 것이요. 그것이 나가 종구고 있던 밥통이 아니냐 그것이요. 그 자석이 먼첨 찜뱉고 채틀어 뿔지 누가 알았을 것이요. 참말로 윤태준 놈이 총살당에 죽어 불어서 내 밥통 새로 생긴 것이지. 안 그랬더람사 나가 꼭 다 죽든 개꼴당할 뿐원들 아니었더라고. 허, 윤태주를 죽인 것이 니기요? 그 장원 빨갱이 우리 성님 영상진 씨 아니더라고? 긁고 본께 성님 덕보는 심이시? 아이고 성님, 오랜만에 덕 톡톡하니 배줘서 아줌차니 아줌차니 또 아줌차니요? 에이라 잡것, 돼지 잡아모음시로 인물 따지는 법 있다디냐? 윤태주 죽어 없어진 판에 속군장이고 정미소고 먼첨 침 뱉는 놈이 임자다. 염상군은 역으로 가고 있는 윤태주의 여동생 윤옥자의 뒤를 따라 슬슬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윤옥자는 매표구로 곧장 걸어갔다. 쌍갈래로 따내린 머리와 곧게 뻗어내린 하얀 가리마와 두 개의 흰 줄이 쳐진 어깨 덮개가 염상군의 눈에 확대되어 왔다. 그것들은 턱없이 거만해 보이면서도 눈부시게 빛나 보이기도 했다. 염상군은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한편으로 주눅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을 떼쳐내기 위해서였다. 짜잔하게 겁먹들 말어. 저것 인물이야 순 호박인께 호박. 그는 자신에게 일깨우고 있었다. 그때 윤옥자가 손끝에 기차표를 들고 돌아섰다. 그녀와 그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는 시익 웃었고 그녀는 주춤했다. 그리고 그녀는 얼굴이 싹 굳어지며 외면을 하고 말았다. 허, 네 눈에 나가 사람으로 안 뵈냐? 염상군은 콧등을 끼었다. 볼품없는 그녀의 얼굴을 맞대한 데다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꼴을 보게 되자 염상구의 마음에는 자신감과 오기가 한꺼번에 들어차고 말았다. 학교는 방학인데 순천 넘어가시오? 염상구는 아주 점잖게 운을 떼며 윤옥자 옆으로 다가섰다. 윤옥자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버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연하게 드러나 있었다. 하! 요것이! 호박꽃도 꽃인 칙 기어네. 항! 아무리 꼬박꽃이라도 천물에 그리 꿋꿋해야 덤빌 맛이 나제. 그것이 처녀라는 표식이기도 헌께. 나가 누군지는 알고 그러요, 시방? 염상군은 차분하고 나직한 음성이었다. 흥! 그녀는 가볍게 콧날을 불며 다시 돌아섰다. 나가 청년 방위대장 염상구요? 염상구는 그녀를 따라 돌며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난 방위대에 볼일 없는데 왜 자꾸 이래요? 남들 보는데 창피하게. 그녀는 서울말을 흉내내며 짜증을 부렸다. 염상구는 여유만만하게 빙긋이 웃었다. 사람들이 많이 볼수록 그는 좋았던 것이다. 야, 말이야 영측없이 맞는 말이오. 여학상인데다가 빨갱이질은 일을 없은께 방위대에 볼일이야 없제라. 단체적으로 볼일은 없어도 나하고 사적으로 볼일이 잠 있소? 엄마, 그곳이 무슨 소리다요? 뭐 그리 놀랄 것 없소. 꽃에 나비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야 당연한 시상 이치 아니겄소? 엄마, 엄마, 그곳이 무슨 넉넉한 소리다요? 당황한 윤옥자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울상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은 전혀 없고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좋다고 하는디 어찌 그리 놀래고 그랬었소? 염상군은 그녀가 물러선 만큼 다가서며 능글맞게 웃고 있었다. 순천행 개차리오! 순천행! 여건의 외침이 대합실에 퍼졌다. 흥! 사람이면 다 사람이 간디? 그녀가 피덕스럽게 내쏘며 개찰구로 내달았다. 멋이요? 염상군은 반사적으로 감정의 깃이 파드득 일어서며 그녀의 쌍갈래 머리를 잡아칠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쏠려가는 몸을 용케 바로 세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의 표피에 언제나 드러나 있는 성씨에 대한 열등감과 가난에 대한 열등감과 학벌에 대한 열등감의 폭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큰 목적을 위해 잘 막아내고 있었다. 요씨, 나가 니보담 잘난 사람인 것을 금세 배줄 틴께 조금만 기둘리더라고잉. 니가 지 아무리 잘나봤자 나 밑에 깔려 움지락 딸상 못하는 떡판이란 것을 똑똑하니 개차줄 틴께. 염상군은 개찰구를 나가고 있는 윤옥자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오른손으로 입술을 야무지게 훔치고 있었다. 염상군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너머를 휘파람으로 요란스럽게 불어대며 차부를 한바탕 돌았다. 어깨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휘파람 소리에 맞추기라도 하듯 두 다리를 멋대로 내둘러대고 있는 그를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했고 어떤 젊은이들이나 행상들은 꾸벅꾸벅 인사를 하기에 바빴다. 그는 그런 인사들을 건성으로 지나치며 실눈으로는 차부의 동태에 이상이 없나를 빠르게 살펴나가고 있었다. 그는 지금 주먹배의 오야붕으로 자기 털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방위대장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못 보던 수상한 얼굴은 없는가? 부하들은 고정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는 남보기와는 다르게 근무에 열중하는 참이었다. 그는 이제 청년 단장이 아니었다. 준 군사 조직을 갖춘 청년 방위대장이었다.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나자 대통령은 대한청년단을 준 군사조직인 청년방위대로 바꾸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염상구의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것 하나도 없는 일이었다.
염상군은 같은 노래를 연거푸 휘파람으로 불어대며 차부를 다 휘젓고 다방으로 돌아왔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세요? 염상구가 얼굴을 디밀자마자 아가씨가 짜증을 섞어 말했다. 어쩌? 전현이 군용을 마친 사이라고 느자구가 없어진 거냐 어쩐다냐? 생각하며 염상구는 턱을 치켜들며 까딱했다. 경찰 서장님이 몇 번씩이나 전화 걸고 야단 났었다고요. 무슨 일인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야 이년아! 엄마? 아가씨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돌려세웠다. 이년아, 네 나가 누군지 몰라서 그리 불뚱시럽게 지랄치는 것이여, 시방? 귀싸대기에 한바탕 불이 붙어야 네가 지정신 체리겠어? 염상구는 곧 후려칠 기세였다.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딴 일로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네가 나하고 군용 마친 사이라고 여서 그리 밑자리 깔고 민기적이라는 것이람사. 그날로 벌교 바닥서 돈벌이 못해 묵어. 알겄어? 염상구가 아가씨를 떠밀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비틀비틀하다가 몸을 바로잡은 아가씨는 얼굴을 가리고 주방으로 도망치듯 했다. 어허, 저것이 폴세 남자맛 봐버렸다. 그것 아니라고? 그러면 천연지 알았더란가? 금매, 나이도 쪼그란 것이 말이여. 나이가 무슨 소양이여? 직업이 말어제? 자들이 저녁일 바래는 것은 기생방서 전혀 구하는 것이나 매일반이요. 저것이 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사람 빠르게도 입맛 다시 부렸네. 칼 던지댔기 혀부럭겄지 뭐지? 좌우당간 저 시약시 오늘로 당장 짐 싸야 되게 생겨 부렸네. 하먼 명색이 천연디 몸 베레픈 것 우리가 싹 다 알아 부렀은께. 일부러 아가씨가 들으라는 듯 서너 명의 남자들이 큰 소리로 주고받으며 허허대고 웃고 있었다. 염상군은 경찰 서장과 마주 앉았다. 이거 참 또 골치 아픈 명령이 떨어졌소. 권 서장이 쩝쩝 입맛을 다셨다. 그래도 염상군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내 힘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말하라는 배짱이었다. 이거 말이오. 국민방위군 설치법이란 것이 며칠 전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말이오. 이게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오. 그것이 무신법인디 그리 급하다요? 염상군은 겨우 한마디를 걸쳤다. 그 국민방위군 설치법이란 게 말이오. 전시나 사변에 병력 동원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남자로서 군경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들을 지원에 의해 국민 방위군에 편입시킨다는 것이오. 그것이 무엇이가 그리 급본 불똥이오? 제2국민병이나 하나도 닮을 것 없고 지원이라는 데 적당히 맹글면 될 것 아니겠소? 글쎄, 법의 앞대가리야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그렇지 않으니 문제 아니겠소? 제2국민병은 징병 범위만 정해놓은 것인데 국민 방위군은 바로 군대 편성으로 전선에 투입될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게 다른 점이오. 그리고 지원이라 했지만 그건 말뿐인 것 아니오? 그러면 그것이 제일 국민병하고는 무엇이가 달부요? 전선에 투입될 체비를 전부 헌다면야 그것이 그것 아니다요? 그러니까 말이오. 사태가 또 좋지 않게 돼가니까 제일 국민병을 뒷받칠 병력을 미리미리 확보해 두자는 계획인 것 같소. 그래서 경상남북도 일원에 벌써 51개의 교육대도 만들었다는 것이오. 오려, 인자 알겄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밀어붙임서 내려온께로 여기서도 인해 전술로 맞대거리하고 덤빌라고 그러는 것 아니겄소? 그래요. 염대장 생각이 얼추 맞을 것 같소. 그런데 문제는 말이오. 국민 방위군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드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지역별로 방위군을 뽑아 아까 말한 교육대로 보내라고 할당이 내려와 있단 말이오. 권 서장이 또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기를 이러다가는 남자들 씨가 모르겄소? 그간의 징병으로 노무자로 얼마나 많이 몰아갔는데 또 뽑아내라고 그런다요? 남자라고 생겨먹은 것은 아새끼더라고 영감탱이들만 남을 판인데 그런 쭉쟁이들이 어찌 농세를 짓겄소? 나라에서 인자 국민들 다 굶게 죽이잔 것인갑소? 글쎄 말이오. 명령이니 안 들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거나 큰일이오.
그리고 청년 방위대가 이 법에 따라 국민 방위군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시오. 그러니까 염대장은 벌교 국민 방위군 대장이 되는 것이오. 염병, 묵자 것도 없이 이름만 정신없이 뜯어 고치는 것 하나도 박감치 않소. 염상군은 신경질적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서울에서는 벌써 지난 17일부터 방위군을 뽑아 경상도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요. 우리도 할당수를 빨리 채워 군으로 보내야 하오. 국민 방위군 대장이 됐으니 이건 바로 염대장 일이오. 니기럴, 나도 인자 인심만 잃고 살기가 겁나요. 나도 눈치코치 다 있는 사람 새끼인디. 염상군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권서장은 그의 말에 절실하게 가슴을 찔러와 슬그머니 눈길을 돌렸다. 굳은 일을 그에게 떠맡기려 했던 죄책감도 함께 느꼈다. 아그들 챙겨야 함께. 나 인자 가볼라요. 예, 함께 수고 좀 합시다. 권서장은 굳이 악수를 청했다. 염상군은 악수를 하며 어색스럽게 웃었다. 권서장은 별로 즐기지 않는 담배를 빼물었다. 아무리 전시라고 하지만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다. 국민 방위군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16일이고 공포된 것이 20일이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벌써 17일부터 방위군을 경상도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의 공포라는 것이 아무리 형식적인 절차라고는 하지만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법을 시행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이 통과되자마자 군이나 경찰에서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것이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서울을 떠나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었다. 그렇게 위법적으로 몰아친 일에 법조문에 지원이 묵살되었을 것은 뻔한 노릇이고 그 다음 종항에 있는 학생 제외라는 것도 제대로 지켜졌을지 의문이었다. 권서장의 그런 추론은 어김없이 들어맞았다. 최인석은 18일 오후에 하숙이 가까운 원효로에서 군인들에게 잡혀 무조건 트럭에 떠밀려 실려졌다. 이거 왜 이래요? 당신들 뭐요? 도대체? 난 학생이요. 학생. 이 새끼 이거 말이 많아. 군인의 총 개머리판이 최인석의 어깨축지를 후려쳤다. 최인석은 숨이 컥 막히며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새 포장친 트럭에 실려 있었다. 최인석이 트럭에서 떠밀려 내린 곳이 용산 중학교였다. 운동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와 있었고 트럭들은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다. 트럭에서 내리는 대로 사람들은 줄이 세워졌다. 그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네들의 절박한 형편을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느라고 진통이 심해 산발을 부르러 나왔다가 이렇게 끌려왔소. 제발 좀 보내주시오. 마누라가 죽소. 서른대여섯 나보이는 남자의 이런 애걸에 대한 해결책은 개머리판이 그의 등짝을 후려친 것이었다. 그 남자는 찬바람 휩쓰는 운동장에 곤두박히고 말았다. 우리 어머니는 병들어서 돌볼 사람이 나밖에는 없습니다. 먼 친척 집에라도 어머니를 맡기고 올 테니 시간을 좀 내주세요. 스물이 될까 말까 한 젊은이의 애달바하는 부탁에 대한 대답도 개머리판이 그의 가슴을 친 것이었다. 그 젊은이는 눈을 흩뜨며 푹 고꾸라져 운동장의 흙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운동장은 공포 그 자체였다. 도대체 왜 이리 갑작스럽게 난리를 치는 걸까요? 글쎄요. 전세가 소문보다 더 다급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게 다 중공군 때문이 아니겠소? 그렇겠지요. 아무리 중공군이 많이 몰려 내려온다고 그 좋은 미국 무기로 못 막아내다니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오. 그러게 말이오. 그나저나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끌어가려나 그래? 세상 돼가는 꼴이 해방이 안 됐느니만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낮춘 말이었다. 최인석은 그런 말들의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써가며 살속을 파고드는 추위에 부들부들 떨어댔다. 그는 징병을 피해 서울로 올라온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모든 사람들은 밤새도록 공포에 떨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소금기가 묻은 주먹밥 한 덩이씩을 받았다. 밤새껏 땡땡 얼어붙은 몸들을 푸들푸들 떨어대며 그들은 주먹밥을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거짓골로 변해 있었다. 모든 장정은 행군 중에 군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금은 전시고 제군들은 지금부터 군인이다. 무단 이탈자, 명령, 불복종자는 무조건 즉결 처분한다. 이상, 일소대부터 출발하라. 장교의 말이 꽁꽁 얼어붙은 추위보다 더 냉혹하게 도열한 500여 명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중사님, 우리도 군인이라면서 담배 지급은 안 합니까? 체념 빠르고 비위 좋은 어떤 사람의 말이었다. 사 피울 돈 없으면 담배 끊어. 중사의 매정스런 말이었다. 중사가 담배 지급을 할 수 없는 형편을 그런 식으로 무질러버린 것은 그나마 군인다운 재치였다. 문제는 점심때에 일어났다. 그들의 대열은 시흥을 거쳐 안양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들은 경찰서가 가까운 공터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밥 먹으라는 소식은 없었다. 제길, 인자 방역관에 갔나? 어디에 좀 들어앉히기나 하든지. 이거 참 환장할 일이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다 되어도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18,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야? 야, 너 좀 갔다 와봐. 마침내 중사가 성질을 내며 부하에게 내질렀다. 예, 저 어디로 가봐야 하는지? 이 새끼야, 경찰서고 군청이고 읍사무소고 있는 대로 다 뒤져보면 장교고 상사고 있을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1등병은 허겁지겁 뛰어갔다. 사람들의 귀는 일제히 두 사람의 말에 쏠려 있었다. 10분 남짓 지나 1등병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중사님, 일이 잘 해결되어 얼마 전에 저 식당에 밥을 하라고 시켰다니까 곧 먹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니, 여태 뭘 하다가 얼마 전에 밥을 시켰다는 거야? 중사가 입끝에 물고 있던 담배를 뱉으며 빽 소리를 질렀다. 담배가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손이 그것을 냉큼 집어갔다. 예, 저 경찰서장이고 읍장이 하는 말이 그저께부터 매일 이렇게 밀어닥쳐 밥을 해내라고 하면 전쟁통에 자기들도 예산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다른 읍이나 면으로 가보라고 해서 시간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그 새끼들 그거 정신 하나도 없는 새끼들일세? 아니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런 새끼들이 군인을 보고 그따위 개소리를 쳐? 그리고 중대장하고 상사는 또 뭐하는 짓이야? 그 새끼들 배때지에 충을 들이대서 일을 후딱후딱 끝내지 않고 시간이나 질질 끌고 말이야. 화를 터뜨리고 있는 중사에게 사람들은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추위 속에서 1시간 반이 넘도록 덜덜 떨며 기다린 그들은 마침내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세 개의 식당으로 분산된 그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받아든 것은 아침과 마찬가지인 주먹밥이었다. 아침 이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주먹밥이 김으로 쌓인 것과 닭고항 두 쪽씩을 받은 것이었다. 그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식당으로 몰려오면서 생각한 것은 따뜻한 방, 따스한 밥, 따끈한 국이었던 것이다. 추위 속 양지에 쪼그리고 앉아 주먹밥을 씹고 있는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그 실망이 노여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안양에서 시간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들의 행군은 목적지인 수원에 다다르지 못하고 의왕에서 멈추었다. 그곳에서 저녁밥을 얻어먹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똑같은 문제로 말이 오간 것이고 그들이 받아든 것은 또 주먹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밥은 어찌어찌 해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을 500여 개씩 동원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밥은 밥이고 그 다음의 문제가 잠자리였다. 그들은 또 국민학교 교실의 맨바닥에 쪼그려 앉아야 했던 것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걸은 피곤한 몸들이었지만 엄습하는 추위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게 뭐라는 짓이야 이거? 사람을 얼려 죽일 작정이야? 최소한 담요 한 장씩은 줘야 할 것 아냐? 이런 불평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소리는 별로 크지 못했다. 하룻밤을 꽁꽁 얼며 샌 그들은 주먹밥을 하나씩 받아먹고 다시 추위 속을 걷기 시작했다. 대열의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가 찬바람 속에 흩어지고 있었다. 이거 안 되겠소. 사람을 이렇게 개돼지 취급을 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렇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말 거요. 이대로 당하지만 말고 단체로 항의하도록 합시다. 사흘째는 점심도 굶은 데다 또 교실의 맨바닥에 내던져지자 사람들의 마음은 한 덩어리로 뭉쳐지게 되었다. 그들의 노여움은 이제 증오로 바뀌고 있었다. 통화에는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만주 땅에는 눈이 하루거리로 내리고 내려 쌓인 눈 위로 거친 바람이 휘몰아쳐 언제나 눈가루를 뿌옇게 일으켜 올렸다. 김희선은 오래전부터 속립수를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다.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원조와 이학송한테서 애써 눈길을 돌려 먼데를 보려고 했다. 나는 당원이다. 그건 당의 명령이다. 그리고 나도 곧 뒤따라간다. 그녀는 이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자신의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을 퍼내고 있었다. 이원조가 고산진에 있는 박헌영을 만나고 와서 서울행은 결정되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인민군 신문에서 신문 발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이동을 막았다. 그냥 신문도 아니고 교재의 성격까지 띄고 있는 신문이어서 그 이유는 타당했다. 그러나 이원조의 입장에서는 서울로 돌아가 해방일보를 다시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자들의 근무는 임시라는 것이 묻게 되어 있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 그건 신문 발간과 상관없이 가슴 두근거리는 기쁨이고 가슴 저려오는 환희가 아닐 수 없었다. 마침내 서로가 동의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이학송 한 사람만 먼저 떠나고 나머지 기자들은 인원 교체를 한 다음에 떠난다는 절충안이었다. 그 결정에 충격을 받은 것은 김미선이었다. 김동무, 서울에서 만납시다. 기다리고 있겠소? 이학송이 열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김미선은 이학송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이학송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 속에 뒤섞인 채 눈발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김미선은 그냥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싶도록 서운하고 야속하고 허망했다. 왜 그냥 가고만 것일까? 내가 보인 눈물에 기분이 상한 것일까? 혹시 이원조 선생한테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것일까? 내가 보인 여자 모습이 주체스러워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도 나 같은 마음이라서 속이 아파 뒤를 돌아보지 못한 것일까? 김동무, 그만 돌아갑시다. 남아있는 일행의 말이었다. 다음 날인 12월 24일 마침내 서울에는 시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날로 심해지는 추위를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어 가던 전황이 그 본모습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던 서울은 금방 혼란의 열기로 들끓기 시작했다. 여보, 빨리 피난 짐 챙기시오. 민기용은 대문을 들어서며 말하고 있었다. 너무 늦길래 걱정했어요. 근데 사태가 또 그리 급하게 됐나요? 피난 떠날 무슨 방법은 있어요? 사태는 아직 그렇게 급하진 않은 모양인데 미리미리 피난시키자는 거요. 그리고 신문사에서 내일 떠날 수 있도록 단체로 기차표를 구하기로 했소. 민기용도 두 가지 대답을 이어서 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어딘가요? 아마 부산일 거요. 어머, 그럼 또 거기까지 밀릴 작정인가요? 신문사에 어차피 안전이 보장돼야 하니까 그러는 것뿐이요. 네, 곧 밥상 들여올게요. 시상하신데 어서 드세요. 가두 방송을 듣고는 곧 중공군이 들이닥치는 줄 알았지 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정신 차렸나 보죠? 6월 1일로 너무 많이 욕을 먹어서 말이에요. 아내의 말에는 정부의 조처에 대해 고마워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다. 민기용은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아내가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호의를 갖고 계속적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입을 열기로 했다. 그게 꼭 6월의 잘못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취해진 조처가 아니오. 그건 일종의 작전이오. 네? 그 조처의 1차적인 목적은 속의 작전이요.
서울을 비워 적을 궁지에 몰아넣자는 작전 말이오. 아니, 그건 러시아가 나폴레옹한테 쓴 방법 아닌가요? 배운티를 내는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자연의 악조건에다가 점령지가 텅텅 비어 있으니 현지 조달을 아무것도 못해 결국 나폴레옹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았소. 소개를 시키다 보면 덩달아 피난도 되는 셈이니까 정부로선 그렇게 법석을 떨 만한 일이로군요. 그런 셈이요. 근데 말이에요. 포로가 되려면 중공군한테 포로가 돼야 살아난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 인정도 있으면서 싸움도 잘한다는 말인가요? 글쎄,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긴 한데 하도 괴상한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으니 잘 모를 일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민당군을 물리쳤으니까 싸움을 못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군한테 있어. 미군들은 일단 후퇴를 하기 시작하자 너무 급하게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요. 겁먹었나 보네요.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기가 엉망이라는 소식이요. 전 짐이 나와서 챙겨야겠네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싸지 마시오. 기차에 큰 짐은 실을 수도 없을 테니까. 다음 날 가족을 이끌고 집을 나선 민기홍은 전차를 타는 데서부터 고역을 찌르기 시작했다. 서울 역행 전차는 피난짐을 싸든 사람들로 미어 터지고 있었다. 눈이 퍼붓고 있는 거리거리에도 커다란 피난짐을 이고 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거리의 모습이었다. 서울역은 물론 전날 밤보다 더 북새질을 쳐대며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광장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고 새로 도착하는 전차마다 계속 사람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어머, 저 사람들, 서울시내 사람들이 전부 몰려왔나 봐요. 저래봐야 만 명도 못 되는 수요. 갑시다, 저쪽으로. 민기용은 신문사에서 미리 정해놓은 집결지인 헌병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서울은 역시 어쩔 수 없는 우익의 집합소로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역사의 정당성이고 다수의 삶을 위한 혁명이고 다 필요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사는 도시가 서울이었던 것이다. 군인들이 왜 남자들을 저리 끌어가고 야단 법석이죠? 아마 국민 방위군을 뽑아가는 모양이요. 국민 방위군? 그게 뭔데요? 뭐 그런 게 있어. 애 잘 챙기고 어서 갑시다. 민기용의 대꾸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최인석이 속한 국민 방위군 부대는 대전을 거치고 영동을 지나 추풍령을 앞에 두고 있었다. 지대가 높아져가면서 추위도 혹독한 데다가 바람마저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길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겨우 대우를 꾸며 걷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는 느린 율동이라도 하듯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렸다. 자, 자, 힘을 내, 힘! 저 고개만 넘으면 경상도야. 거기 가면 뜨끈뜨끈한 밥도, 고깃국도 얼마든지 있어. 기운 내라고, 기운! 장교가 긴 대열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쟁쟁한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최인석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있었다.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지 않고 불룩하게도 들리고 홀쭉하게도 들렸다. 그의 청각만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각도 착각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산들이 출렁거리고 있었고 길이 붕 떠오르고 있었다. 그의 몸은 심한 열로 들떠 있었다. 안 돼, 안 돼, 집에, 집에까지. 앞이 산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뒤집히고 그의 허리가 허청 꺾이는 것 같다가 그대로 푹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의 뒷사람이 그에게 걸려 넘어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몸을 가누었다. 정지! 정지! 뒷사람이 소리쳤다. 뭐야? 군인이 뛰어오며 외쳤다. 쓰러져 버렸소.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소. 그냥 픽 쓰러졌소. 거기 무슨 일인가? 장교가 뛰어오고 있었다. 옛,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죽었나?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빨리 엎어! 옛,
중사가 하는 길로 주위의 장정들을 훑었다. 서너 사람이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그 눈길을 따라 쓰러져 있는 최인석을 바르게 눕혔다. 이거 숨이 끊어질랑 말랑 아주 가늠니다. 어디 비켜봐. 이거 또 일 생기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양쪽에서 부축기 가지고 가다가 집이 나타나면 떨어뜨려 놓고 가도록. 알겠습니다. 이미 실시에 오고 있는 중환자 처리 방법이었다. 정신을 잃은 최인석을 중사가 지명한 두 사람이 양쪽 팔을 하나씩 어깨에 걸었다. 그리고 대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인석이 몸이 더 처져 내렸다. 그의 팔을 어깨에 걸고 있던 두 사람이 눈이 동시에 마주쳤다. 뭐야? 중사가 뛰어왔다. 죽었습니다. 재수 더럽게 없는 놈이군. 다 와가지고. 땅이 얼어붙었으니 팔 수는 없다. 저쪽 아래에다 옮기고 눈을 모아다 덮어라. 눈덩이는 금방 최인석의 숨 끊어진 몸을 덮어 감추었다. 사람들은 눈을 수북하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었다. 됐다. 그만 출발이다. 최인석보다 사흘 뒤에 붙들려 서울을 떠난 송성일은 천안과 조치원 사이를 행군하고 있었다. 그들 부대는 주먹밥일망정 점심도 굶은 채였다. 그들이 점심을 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지방 관공서들의 살림살이가 거덜나다시피 되었기 때문이었다. 매일같이 밀어닥치는 방위군에게 양곡권이라는 쪽지를 하나씩 받고 주먹밥이나마 해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정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심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할당된 방위군을 뽑아 경상도를 향해 남으로 내려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중대장님, 저 앞에 마을이 하나 보입니다. 규모는 아직 미확인 상태입니다. 한 더 명분에 확인하도록.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대강 50가구쯤 된다고 합니다. 50가구라? 그럼 좀 무리 아닐까? 예, 한 집에 대강 8, 9명 꼴인데 좀 잘 사는 집에 더 배당을 시키고 하면 한 끼쯤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았어. 일단 마을까지 가보고 결정하지. 다 살기가 말이 아니지만 한 끼라니까 어찌 해봐야지요. 다 하고 싶어하는 고생들이 아닌데. 장교에게 양곡권을 받아든 이장의 마지못한 말이었다. 경비병이 하나씩 딸려 장정들은 집집마다 분산되었다. 경비병이 모자라 두 집에 경비병 한 명을 배치하고 장정들을 한 집으로 몬 다음 그 옆집에서 할당된 인원의 밥을 해가지고 옮겨오게 됐다. 여기 양곡권을 받아놨으니까 다음에 세상 좋아지면 곡식을 대받게 될게요. 다 궁한 살림이지만 한 끼니까 어찌 좀 대접을 잘해드리오. 이장은 집집마다 돌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 갑작스러운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횡액이 아닐 수 없었다. 앞에 남은 긴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 거위가 곡식을 피 아끼듯 해가며 시래기 죽을 끓이고 있는 형편에 장정 8, 9명의 밥을 알곡으로 지어내야 한다는 것은 눈 번이 뜨고 도둑맞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다음에 세상 좋아지면 하는 이장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라라는 것은 그저 손해만 보일 뿐 언제 한번 그런 약속을 지킨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정없이 당한 일인데다가 마지못해 지어낸 밥에 별난 반찬이라고 있을 리가 없었다. 잡곡밥에 시래기국 김치가 고작이었다. 한 가지 반찬이 더 오르는 경우 동치미나 무 말랭이 무침 정도였다. 그러나 주먹밥 한 덩이씩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워온 방위군들에겐 그것이 바로 진수성찬이었다. 모두가 미친 듯이 밥을 퍼놓고 국그릇이며 반찬 그릇들을 핥은 듯이 말끔하게 비워냈다. 모든 마을에서 국민 방위군을 꺼리는 것은 양식을 축내는 탓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도둑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으름장을 놓아 옷을 얻었거나 슬쩍 훔쳤거나 간에 얼어 죽는 것을 모면해야만 하는 그들의 절박한 사정 앞에서 그런 행위는 파렴치하거나 부끄러운 짓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고 배짱 좋은 행동으로 돋보였다.
교실 맨바닥에서 모두가 부들부들 떨고 앉은 가운데 몇몇 사람이 옷을 갖게 된 경위를 털어놓는 것은 그대로 무용담이었던 것이다. 송성일도 생전 처음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목도리와 개털모자를 구하게 되었다. 송성일은 훔칠 때 가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일을 일단 성공하고 나자 죄의식은커녕 오히려 통쾌감을 느꼈다. 그건 아 나도 해내고야 말았다는 자신감의 확인이었다. 모두가 그런 심정이다 보니 그들의 행위는 기회만 있으면 아무데서나 저질러졌다. 대대명이 가게로 몰려들어가 앞에서는 물건을 사는 척 소란을 피우고 뒤에서는 물건을 훔쳐넣었다. 고구마 장수나 떡 장수의 가난한 좌판을 그들의 굶주림이 구분할 리가 없었다. 어떤 불량기 승한 사람은 무턱대고 좌판의 엿을 집어 으드득으득 깨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라 위에 목숨 바치러 전선으로 떠나는 국민 방위군이다. 누구 덕에 편안하게 여창 사먹고 사는 줄이나 아느냐? 하고 공갈을 치기도 했다. 송성일의 부대는 대전을 거쳐 동쪽 방향인 옥천으로 가고 있었다. 날씨는 매일같이 이가 갈리도록 추웠고 열에 들떠서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들은 날마다 버려지듯 낙오되고 있었다. 송성일은 대전을 지나면서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므로 집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동안에 탈출을 시도한 자가 없어서 그만큼 유리하기도 했다. 경계병들은 탈출에 대해서 그만큼 안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유심히 살펴온 바로는 새벽 서너 시 사이가 좋을 것 같았다. 두 시간마다 교대하는 보초가 잠들기 좋은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어둠을 타고 멀리 도망칠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 시계를 찬 사람들은 거의가 헐값으로 처분해 배를 채우기에 바빴었다. 자신이 그 신치 모르는 유혹을 그때마다 매정하게 뿌리쳤던 것은 순전히 탈출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옥천에서 탈출하기로 작심했다. 그 즈음 이미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 방위군을 편성한 정부의 무모함에 대해 전국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거칠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참한 몰골의 국민 방위군 대열을 죽음의 대열이니 해골의 대열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1951년 1월 3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옮겨갔다. 그날 눈발이 휘날리는 속에 서울 시민 30여몇 명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의 얼음판을 밟고 서울을 떠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인민군이 다시 서울로 들어왔다. 이학송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6일이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버려진 듯 상처 입고 있는 서울을 보자 그는 집 생각이 더욱 간절해져 몸이 비틀릴 지경이었다. 여기저기 사무적인 보고와 연락을 서너 시간에 걸쳐 끝내게 되자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이학송은 숨을 허헉거리며 주위를 헤쳐나갔다. 아내의 소담한 얼굴과 아이들의 유리알같이 해맑은 모습이 눈앞에 선연했다. 무사하기나 한지 그동안 뭘 먹고 살았는지 살기가 어려워 혹시 고향으로 내려간 건 아닌지 그동안 잊으려고 애써왔던 생각들이 앞을 다투어 일어나고 있었다. 이학성은 자기 집이 있는 새골목으로 걷고 돌았다. 금방 아내가 뛰쳐나오는 것만 같고 아이들이 뒤따라 아빠를 외치며 뛰어오는 것만 같았다. 네 번째 집, 이학성은 가슴에서 섬뜩하게 찬바람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그건 분명 네 번째인 자신의 집이었다. 무슨 검은 날개가 펄럭이며 눈앞을 가로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납게 눈을 훔쳤다. 네 번째 집의 대문은 한쪽이 바깥으로 젖혀진 채 위쪽만 겨우 매달려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대문의 그 모양새는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사람이 살면서도 대문을 그렇게 방치해 둘 리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아내의 깔끔한 성미를 생각할 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이것들이 어떻게 됐단 말인가? 이학송은 가슴이 콩 막히는 걸 느끼며 대문으로 내달았다. 그의 눈에는 네 구의 시체가 보이고 있었다. 대문으로 몸을 디민 이학송은 멈칫했다. 빈집이 품고 있게 마련인 썰렁하고 괴기스러운 냉기가 끼쳐왔던 것이다. 넓을 것 없는 마당에는
부서진 살림살이와 휴지 나부랑이와 나뭇잎 같은 것들이 뒤섞여 어지러웠고 대청마루에 달린 네모 창살의 유리문은 여러 젖혀진 채 유리들은 다 깨져나가고 없었다. 몇 개의 창살에는 깨지고 남은 유리 조각들이 무슨 험상 굳은 이빨처럼 그대로 박혀 있었다. 그건 집안을 휩쓸고 간 폭력의 모습이었고 식구들이 당한 순환의 모습이었다. 이학성은 다리가 휘청거리는 걸 느끼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대청마루에는 먼지가 자욱하게 덮여 있었다. 그 먼지의 두께가 집을 비운 지 오래되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문득 마루를 걸레질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새빵사리를 면하고 변두리에 이 집을 장만했을 때 아내는 두 팔을 가슴 앞에 모아 힘주어 바르르 바르르 떨어대며 얼마나 기뻐했던가. 이학성은 먼지를 밟으며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미닫이 문에 발라진 창호지는 뻥뻥 구멍이 뚫려 있었고 창살도 더러 부러져 있었다. 아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경대의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윗목에 놓인 자신의 앉은뱅이 책상 위에 놓였던 열대권의 책들은 어지럽게 흩어진 채 방바닥에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는 건넌 방으로 걸음을 옮겨갔다. 아들의 방이었다. 안방처럼 어질러져 있지 않았다. 아빠, 김일성 장군은 아빠하고 나이가 비슷하게 젊은데 어떻게 장군이 됐나요? 되살아나는 쟁쟁한 목소리였다. 그는 옆방으로 갔다. 딸아이의 방이었다. 작은 창에는 포플린으로 만든 커튼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 걸려 있었다. 아빠, 난 전쟁이 싫어요. 사내 애들은 주먹으로 맨날 싸우고 어른들은 총으로 싸워요. 남자들은 다 싸움만 좋아해요. 그래서 난 아빠 빼놓고는 이 세상 남자는 다 싫어요. 무릎에 앉은 딸아이의 야무진 말이었다. 그럼 난? 아들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다. 오빠도 싫어. 요게 그냥? 아들이 주먹을 치켜들었고 아빠! 딸아이는 자신의 목을 끌어안고 가슴으로 안겨왔다. 그 찬물처럼 싱그러운 딸아이의 냄새가 물끈 풍겨오며 콧등이 찡 울렸다. 그는 어금니를 꾹 깨물며 고개를 치켜 올렸다. 이학송은 대청마루로 나와섰다. 문득 담장 아래 엎드려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화단을 가꾸는 아내의 그 모습은 환각이었다. 나뭇가지에는 나팔꽃 줄기가 메말라 있고 팥싹 말라 변색된 꽃나무 줄기들이 바람에 떨고 있는 황폐한 화단은 전에 아내의 손길 탄 겨울 화단이 아니었다. 이학송은 대청마루를 내려섰다.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손등으로 눈을 문지른 그는 숨을 들이켜며 마당으로 내려섰다. 잡동사니들 속에서 언뜻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그는 허리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들의 팽이였다. 2년 전 늦가을에 아들과 함께 깎은 팽이였다. 아들은 팽이 꽁지에 못을 박기를 싫어했다. 못 대가리로는 팽이가 잘 돌지도 않고 싸움에서도 지기만 한다는 것이었다. 한사코 쇠구슬을 박아달라고 했다. 쇠구슬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했지만 아빠가 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입을 삐죽하며 아들이 한 말이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기계 부속상 몇 군데를 돌아 베아링에서 나온 쇠구슬을 구했던 것이다. 싸움이 붙었다면 판판이 이기는 무적의 왕이라며 아들은 그 팽이를 자랑하고 아꼈다. 그런데 팽이에는 눈이 빠진 듯 쇠구슬이 어디로 가고 없었다. 팽이 머리에는 아들이 정성 들여 칠했을 색색의 크레용 동그라미들이 흙이 묻은 채 제 색깔을 잃고 있었다. 그는 팽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대문을 나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뒷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대문을 흔들며 사람을 불렀다. 여보세요? 안 계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유? 안에서 들려온 여자 노인네의 목소리였다. 그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드러났다. 서로 내왕을 하던 그 할머니였던 것이다. 네, 뒷집. 뒷집 태기 아빠랍니다. 누구? 태기 아빠? 아이고. 아이고, 이리 늦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노인네가 대문을 열어젖히며 한 말이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제표같지요, 제표가. 애들까지 말입니까? 아니요, 태기 엄마만 제표 갔는데 이튿날 어린 것들 셋이서 엄마 찾겠다고 집을 떠났다지 않으글세. 난 애들이 떠난 다음에 알았는데 내가 먼저 알았으면 붙들었을 텐데. 그는 대문의 기둥을 붙들었다. 그리고는 안 돌아온 겁니까? 글쎄, 그 어린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태기 엄마도 애들도 종무 소식이요. 애들이라도 어디 살아있어야 할 텐데. 노인은 눈물이 번지는 눈으로 혀를 차댔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중얼거리듯 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허청거리며 눈발 속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에 든 그의 오른손에는 팽이가 꼭 쥐어져 있었다. 이학송이 김범우를 만난 것은 이틀 뒤였다. 인민 군복 차림의 김범우가 신문사로 이학송을 찾아온 것이다. 이 선배님, 저 김범우입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김용! 무사하셨군요. 김범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섰다. 이학송이 김범우를 덥석 끌어안았다. 이 사람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내래 피앙서 왔시오. 어서 앉읍시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손영은? 한마디로 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점심이나 먹으며 차근차근 말씀드리죠. 전주로 떠난 사람이 평양에서 돌아왔으니 얘기가 간단할 수가 없겠군. 담뱃불을 붙이고 있는 김범우를 바라보다가 인민군복의 지포라이터는 또 뭐요? 예, 인민해방군의 미제국주의 군대 전용이다시피 하는 지포라이터가 안 어울리지요? 역시 선배님은 눈이 밝군요. 이게 다 과거와 연고가 있는 겁니다. 서울엔 언제 왔소? 5일날 와서 매일 선배님을 수소문했지요. 소속은 어디요? 밥집으로 가시죠. 순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럽시다. 그게 좋겠소. 김범우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전주에 도착한 데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시키고 하는 잠깐 동안 중단되었을 뿐 김범우의 이야기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되었다. 인민군에서는 투항자들에 대해 사상 검토를 해서 바로 전선에 배치시키고 있었어요. 물론 감시가 따랐는데 그거야 어느 군대에서나 마찬가지 일이죠. 제가 OSS 훈련을 받을 때나 통역을 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두 번의 자술서를 쓰고 통과가 됐지요.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을 테스트 받고 나서 통역관 일을 맡은 겁니다. 오나가나 통역관인데 그 대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군을 위해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을 신문하는 통역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기분은 참 묘하게 달랐습니다. 그 기분 알 것 같소. 하여튼 짧은 동안에 너무 고생이 많았소. 고생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래저래 변화만 많은 거지요. 학병 때부터 아마 그게 제 팔자인 모양입니다. 이제 선배님 차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범우가 입술을 훔치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김영에 비해 내 얘기는 너무 단조롭소. 추석날 밤에 후퇴를 시작해서 압록강을 건너 만주 땅 통화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거요. 걸어서 거기까지 갔단 말입니까? 어쩌겠소. 그때 형편이 그랬으니. 아이고, 큰 고생하셨군요. 고생이야. 다 같이 한 고생이고 산천 구경 겸해 좋은 경험이기도 했소. 그런데 어디 불편하십니까? 몸이 안 좋아 보입니다. 아니요. 그동안의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살 기운이 좀 있어. 이학송은 내심을 눈치채이지 않게 하려고 예사롭게 말하고는 손영이 도당과 함께 입산을 했다면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소.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었다. 그거야말로 손영만한 고생이 아니고 지금쯤 고생한 보람을 느끼며 하산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겠소. 이양송이 무겁게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참, 식구들은 다 무사합니까? 김범우가 식당을 나서며 물었다. 다행히 아무 탈 없소. 그거 참 다행이군요.
다 염려 덕택이요. 이항성은 예의 그 웃음 감도는 얼굴로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애의 칼로 찢기고 있는 그의 가슴뼈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김범우의 말 맞다나 전남 도당에는 총출동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그에 따라 모든 직원은 비상상태 아래서 하산 준비를 완료하는 한편 각 군 단위로 병력 이동을 시키고 있었다. 염상진은 총사의 병력을 이끌고 백화산 지구 일부 병력과 함께 광주를 향해 무등산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산골짜기마다 엄동의 추위를 녹일 만큼 열기로 차 있었다. 조원재가 염상진을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이때였다. 광주를 재점령하기 위한 선발대에 조원재네 부대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총사 부사령관이 되어 있는 염상진을 다시 만나게 되자 조원재는 그 반가움으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찾아갔던 것이다. 아니 이게 누구요? 조원재 동무? 염상진이 반색을 하며 손을 내밀었다. 조원재는 악수를 나누며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이다. 자신을 알아보면 다행이고 몰라보면 그의 기억을 깨우쳐줄 작정을 하고 찾아왔던 것이다. 어찌게 지 같은 것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고? 조원재는 염상진의 비상함에 혀를 내두르는 한편 적지 않은 감격도 느끼고 있었다. 당연한 것 아니오. 우리가 만난 게 좀 색달랐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이었으니까. 조동무가 이 지구에 있을 줄은 몰랐소. 그래 무슨 임무를 맡고 있소? 친근하게 물었다. 예, 정복과 분투에 있구만요. 조동무한테 어울리는 일 같소. 그런데 이제 그 임무도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일은 결정됐소? 예, 당에서 김일성 대학으로 진학하라는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거 참 잘된 일이오. 축하하오. 조동무 같은 사람은 남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일이오. 염상진은 아주 흡족해하는 얼굴로 기뻐했다. 조원재도 당의 그런 결정에 고마워하며 그 대학에 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입산투쟁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나 하는 한 가닥 속생각을 말로 내뱉지진 않았다. 그것은 다시 찾아온 기쁨의 뒤편에서 생겨난 어이없는 개인적 감정이지 말로 나타낼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시 찾아온 기쁨은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일으킬 정도로 감격스러웠던 것이다. 당에서는 하산 다음에 대비해 입산자들의 임무를 다시 분류하는 신속성을 보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입산자들은 하산의 설렘 속에서 새롭게 마음들을 가다듬었고 하산의 기쁨과 열기는 각 지구의 해방구마다 넘쳐나고 있었다.